우리가 나를 내놓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. 나를 내놓지 않고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?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.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. 자존심과 자아를 버려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돼요.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.